잉. 이게 뭐야? 최근 삼행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팬티 아끼었습니다, 형님. 티 티나니하고요. 한 달에 만 온다. 운디 해주세요. 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야? 똥. 자, 오징어야. 오징어야. 떡 사세요. 떡으로 만든 케이크 사세요. 국! 국밥이 더 맛있는데. 이야! 오, 웃겼어요!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 시킨다고 다 하나? 니 그런 아였나? 해! 해! 어! 이야! 허무개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행시에 이어서 이른바 허무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춘향전인데요. 춘향아 숙청을 들라. 어 그래. 소를 잃었지요. 어째지요? 외양간 고치세요. 아, 예. 들어보면은 굉장히 허무한 게 많거든요. 이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의 기승전결식인 확실한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이런 문화가 없는 겁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허무 개그 속엔 젊은이들이 사회와 미래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과 냉소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로 어머나 저머나 세상에 뭔가 이상해 변해가는 입시제대 너무 속상해 저기 책상에 너무 자주 바뀌어 좀처럼 정치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아, 정 떨어진다 형님. 치. 아, 치가 떨린다 형님. 치. 니가 맞습니까 형님? 만담들을 통해서 네, 해야 할까 인재가 넘친 건전한 웃음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